2011년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주식시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보증권의 백주훈 차장과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경기선행지수 상승입니다. 11월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차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선행지수가 상승한 것은 4개월 만입니다. 4위 키워드는 유로화 약세입니다. 이탈리아가 단기 국채 발행에 성공했지만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발행할 장기 국채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위 키워드는 4분기 프리어닝 시즌입니다. 새해에는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관련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3인의 전략을 통해서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유로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오늘 2011년 마지막도 유로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로화 약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탈리아 6개월물 국채는 발행이 상당히 성공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년물 발행이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ECB 뭐 장기 대출 긍정적으로 평가하다만 거기에도 좀 태클 거는 얘기도 좀 나오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백준 차장께서 유로존 상황 조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는 이탈리아가 일단 국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단기 장기에 대한 국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이 소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유로존 시장에서 그냥 미치고 있는데요. 결국은 단기물에 대해서는 소화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물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이 그리 탐탁치 않을 것이라는 이런 예상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또 유럽 시장들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그 유로존 시장뿐만 아니라 그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도 계속적인 기간 조정을 그 단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단기간 안에 해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그 ECB라든지 ESFB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것이고 또 IMF를 통해서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다라는 구제금융을 받기 전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이런 국가의 신용 등급과 CDS 등의 이런 그 상승이 결국은 국가 불안을 계속해서 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안전자산과 이런 부분들에까지도 경기가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전자산 그다음에 유가 같은 실물 경기까지도 계속해서 하락 보일 수 있다라는 양상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부담을 갖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갖고 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가장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은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인 것 같고요. 계속 지금 1000%로 왔다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도 계속 체크를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1월에는 하도 유로존 하는데 유로존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김현봉 연구원께서 뭐 실적 발표 관련해서 조금 실적 호전 기대되는 종목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올해 FM 가이드에 보면 105개 4분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한 25조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4.4% 감소를 했는데 순이익 면에서는 50% 정도 증가가 예상되는데 그 면에는 역시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큰 모습인데요. 최근 1개월간 업종별 실적 추정치를 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했던 점은 역시나 IT,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인데 상향된 게 딱 한 군데입니다. 반도체와 장비 업종군이 최근에 1.47% 상향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도 최근에 좋지를 못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9월달부터 매수 판매가 저조됐었는데 좀 하향이 됐고요. 가장 컸던 것은 역시나 화학과 정유 업종입니다. 9월 달에 대중 수출에 있어서 정점을 찍고 나서 이러한 좀 실적 우려감이 좀 우려감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4분기 실적은 조금 하향 쪽으로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월 달과 12월 초에 좀 비교했던 실적 추정치가 전체적으로 1.67% 감소를 했는데 주요 기업 중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거나 또는 실적이 좀 증가하는 좀 큰 종목분들로 한번 또 세팅을 해봤습니다. IT 업종이 뭐 역시나 좀 부진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독점을 하고 있는데 LG전자가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12월 달부터 기간의 매수가 좀 많이 이어졌었고요. 뭐 계열사인 LG유플러스도 LTE 모멘텀으로 한 700억 정도 영업이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55% 가장 많이 좀 증가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역시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30에서
35% 성장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맥스로 보는 쪽에 5조 원 돌파할 것이다 또는 4조 5천억 원 돌파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한 5조 원 정도 일단 추정을 하고 있고요. 기타 두산중공업도 계열세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한 1,900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할 것 같고요. 기타 특이한 점을 보시면 CJ제일제당이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쪽 음식료업종의 실적이 조금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 측면에서 많이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자료에 보시는 이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기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일단 현대차가 뭐 가장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기대치를 한번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1월 달에 미국 자동차 판매가 과연 MS가 9% 이내로 증가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현대제철이라든지 기아차 또 NHN, LG화학이 3분기 대비 좀 선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보는 관심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작은 종목군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파라다이스를 좀 재차 언급을 하겠습니다.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60% 증가가 되고요. 오늘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해서 뭐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좀 조정 때 접근이 필요할 텐데 2012년 내년부터 개별 소비세 뭐 전체 매출에서 1에서 4% 가량 추정되는 세금을 원래 조금 하기로 했는데 2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면 GKL이나 이런 파라다이스 이쪽이 좀 호재가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제주 그랜드 카지노라든지 파라다이스 부산 캐파가 커져갖고 아마 그랜드 카이저만큼의 매출이 좀 나갈 것 같고요. 역시나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관광객 증가와 캐파 증설로 인해서 뭐 4분기 실적 호전도 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세금 부분이라든지 캐파 증설로 인해서 내년에도 역시나 좀 꾸준히 좀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 추정치 자체는 일단 좀 낮아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LG유플러스 뭐 현대차도 있고 두산중공업, 음식료주 뭐 여러 종목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을 것이다. 사실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작은 종목에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 뭐 그런 맥락에서 파라다이스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윈도 드레싱 효과 실종입니다. 거래가 위축됐고 윈도 드레싱 효과 글쎄요 일부 종목들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렇게 뭐 강한 편은 아닙니다. 뭐 연말이라도 뭐 특별한 뭐 또 다른 요인은 없는 거였고요. 뭐 거래가 줄어든 건 어쨌든 뭐 계절적 요인도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백준 차장께 여쭤보겠는데요. 선생님 뭐 거래 지금 줄어들고 뭐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긴 한데 전반적인 수급 상황 이런 부분 좀 체크 좀 해주십시오. 예, 근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이제 유로존 위기가 일단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부터 거래 대금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유로존 위기가 계속해서 시장에 그 악재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국내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이제 대비나 또 대응을 통해서 기관이라든지 개인 역시도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급감이 돼 있습니다. 이 거래대금 자체가 작다라는 것은 향후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도 단초를 제공하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줄어들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간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단기 바닥이나 뭐 단기 꼭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요. 이렇게 경향적으로 거래대금이 줄어가는 것들은 향후에 시장이 방향성을 정하더라도 만약에 상승으로 방향성을 정하더라도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든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반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지수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의 방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여타 종목들 특히나 코스피 200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베타 계수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 본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운영이 어려울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의 매매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그만큼 이 변동성이 사실은 상승보다는 기간 조정이라든지 우아향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시장의 거래대금과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들이 시장의 보수적인 전략의 접근이 좀 더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거 뭐 그다지 뭐 기분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좀 연말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도 좀 매매 적극성이 좀 떨어지고 국내 기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1월 달에 거래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도 줄어드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시장 평균 매매 단가 그러니까 전체 거래 대금에서 거래량으로 돈을 나눠주면은 이제 그
시장 평균 매매 단가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낮을 때는 한 12,000원, 13,000원, 많을 때는 한 2만 원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6,000원, 7,00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가주, 중저가주의 그 매매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요. 또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중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주보다는 뭐 당연히 중소형주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고요. 김연봉 연구원께서 글쎄 뭐 테마 이런 것 그 가끔 소개해 주셨었는데 뭐 이런 맥락에서 뭐 2012년 눈여겨볼 테마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도 뭐 언급을 드렸지만 뭐 삼성전자 하나만 일단은 영업이 5조 원대 예상되면 25조 중에 5조면 거의 20%죠. 그래서 1월 말에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도 중요한데 그때 뭐 자주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마트 기기 확산 수혜주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스마트폰 내에서 모바일 오피스 테마라고 보시기는 좀 애매한데요. 중에서 인프라웨어를 한번 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매수가 이어지면서 수급상에 뭐 최근에 약간의 좀 기관의 매도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매수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 오피스라든지 또 이 회사가 또 모바일 게임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확대 수혜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S3 내년 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당사의 폴라리스 오피스가 채용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LG전자라든지 HTC, 또 최근에 중국에까지 조금 어떤 그 고객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고객 미스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언어기반 솔루션 업체이죠. 디오텍 인수로 해서 또 경쟁력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인프라웨어의 예상 실적을 좀 잠깐 보게 되면요. 올해는 이렇게 뭐 그 큰 기대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내년 초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갤럭시에서 납품이 되고 다른 데까지 다변을 하면 캐파가 커질 것 같은데 내년 매출액은 590억 정도 좀 보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은 200억에서 21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적이 단기 순이익에서 430% 증가를 하는데요. 비단 인프라웨어만 보지 마시고 한국과 컴퓨터도 좀 괜찮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영업이 140억 정도 나왔는데 사상 최대 3분기 누적 차지를 했고요. 아직까지 이쪽에 뭐 모바일 오피스 쪽 국내 쪽 보게 되면 거의 두 업체입니다. 인프라웨어하고 예, 한글과 컴퓨터의 싱크풀인데 싱크풀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 추후에 뭐 납품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실적이 뒷받침주기 때문에 뭐 두 회사가 경쟁이기보다는 똑같은 좀 실적 호전주로 좀 평가를 받아야 되겠고요. 또 아까 언급드린 디오텍도 음성 인식 기술로 인해서 좀 부각이 될 텐데 조금 어떤 좀 새로운 용어가 등장이 했고 또 새로운 테마인데요. 좀 실적이 겸비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김연봉 연구원께서는 뭐 스마트 기기 관심 가져라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뭐 그 관련해 그 인프라웨어, 한글과 컴퓨터, 디오텍. 오늘 뭐 연말에서 이제 아까 이제 파라다이스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종목을 저희 종합 선물 세트로 좀 갖고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종목들 잘 그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2012년 증시 전망입니다. 뭐 당연히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뭐 새해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연말 효과는 없었습니다. 1월도 사실은 뭐 불안한 요인들이 많은데 12월에 어느 정도 뭐 선반영된 부분도 뭐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것 같고요. 대체로 1, 4분기 시장은 낙관론자나 비관론자나 다 좋지 않다고 좀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백지훈 차장께서 2012년 뭐 어떻게 그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뭐 관심 가질 만한 업종이나 전략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통 이제 연말과 연초 랠리를 기대를 할 수 있고 뭐 계절적인 그다음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으로서도 새해를 맞으면서 공격적인 사업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2011년도를 기결산을 하면서 일단 실적 부분과 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내에서는 시장의 기대치에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로존이라는 악재가 또 도사리고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소비 지표들과 그다음에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 침체에서 일단 벗어나는 모습에 대한 기저 효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이 만약에 뭐 유로존의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시장이 상당히 좋게 반영이 될 수 있지만은 현재는 악재와 호재가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당장은 증시가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이런 기간 조정을 통해서 방향성을 좀 길게 잡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증시가 급격히 하락을 하거나 급격히 상승하기에는 현재 악재들이 너무, 악재나 호재들의 무게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급하게 접근하시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이익 모멘텀과 뭐 방금 전에도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 호전과 이러한 개별 일정들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에 좀 단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시장보다 나은 베타 계수를 가져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거래대금의 상승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주시고요. 외국인들이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경향적인 매수로 뭐 매매 금액이 커지지는 않겠지만은 경향적인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을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 확대를 예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업종들은 뭐 계속해서 겹치는 부분이지만 IT 업종과 디스플레이 업종들 이런 IT와 디스플레이의 소재 부품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와 밀접한 업종들 IT 업종들이 역시나 경기에 계속해서 동행하는 업종들이고요. 경기 동행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살아날 때가 된다라고 하면 내수 및 소비 업종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요.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 업종들에 대한 관심은 단기와 중기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불확실성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좀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 뭐 관련 종목으로는 관심 업종이나 종목으로는 내수 관련된 업종을 좀 주목해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2년 전체 놓고 보면 사실 뭐 지금 너무 큰 그림인 것 같고요. 김현봉 연구원께서 1월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많은데 그거 좀 짚어주시고요. 전체적인 전략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네 개 섹터로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유럽이겠죠. 유로존에 이슈가 많은데요. 일단 PIGS 국채가 327억 유로가 도래를 합니다. 이탈리아가 156억 유로, 그다음에 스페인이 91억 유로. 그래서 이 금액이 1월 달은 많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2월 달에 이탈리아가 531억 유로입니다. 그래서 2월 달이 가장 민감한 달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연말인데요. 아직 신용평가 강등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단기 충격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신용등급 강등성은 남아있고요. 특히 프랑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유럽은행이 1월 달에 자본확충 계획안을 어떻게 제출을 하는가.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오늘 뭐 새벽 뉴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ECB가 채권 매입하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럽은행에 대한 아직까지 좀 시장의 불안감이 잔존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본 확충 계획안이 얼마만큼의 시장에서 내뱉히고 이거를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가가 단기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4일과 30일 날 각각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좀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2 측면에서는 금리를 또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 코멘트가 필요한가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은 뭐 당장 또 다음 주부터 고용 및 소비 지표 개선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파른 개선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ISM 제조 지수가 4일 날에 나오는데 예상치는 뭐 53.2, 전달에는 52.7이거든요. 그래서 좀 계단식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라든지 또 실업률,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지표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은 역시나 긴축 완화 입장 여부입니다. 정부에서 아마 뭐 3월 달에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전인대 때. 근데 아직은 1월 달에 뭐 PPI라든지 CPI가 다 모두 하얀색이기 때문에 어떻게 긴축 완화 정책이 일어나는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최근에 뭐 또 이슈가 된 거죠. 북한발 리스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되는가?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는 변동성 확대 우려 가능성은 없거든요. 이건 뭐 독자적인 리스크인데 그것도 보셔야 되겠고 또 이렇다 아시아 증시가 글쎄요 좀 강세일 수도 있고 주요 부진할 수도 있겠는데 뭐 연말에 다음 달에 보면 구정이 좀 앞당겨졌죠. 중국이 20일 영업일수 중에 7일을 쉽니다. 그다음에 일본, 대만, 홍콩 주요 아시아 증시들이 휴장이 일어나고 뭐 국내 증시는 뭐 하루만 이렇게 뭐 날짜 때문에 그러는데 이러한 요인 중에서 1월 달에 딱 봐야 됐거든요. 첫 번째 유로존 그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한 계획안,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 뭐 이 세 개 정도가 국내 증시 방향성을 예측을 할 것 같고요. 올해 참 다난했던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그 사이클을 보게 되면
참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단기간에 많이 일어나서 참 쉽지는 않은데요. 이럴 때 감정과 이성이 있을 때 이성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실적 상향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테마 장세는 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뭐 다음 주 시간에도 출연할 때마다 뭐 새로운 얘기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로존 상황 뭐 이런에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미국의 고용과 소비 지표 그리고 뭐 중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 뭐 그 대내적으로는 대북 리스크를 이제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참고적으로 1월 달에 아시아 증시 휴장일이 좀 많다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해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